지난달 미국에서 늘어난 새 일자리 수가 3만 8천 개에 그쳤습니다. 이렇게 고용지표에 빨간불이 켜지면서 이번 달 기준금리가 오를 거란 전망이 힘을 잃고 있습니다. 뉴욕에서 최대식 특파원입니다. 가장 견고하다는 평가를 받아온 미국의 고용시장이 지난달 크게 흔들렸습니다. 농업 부문을 제외한 새 일자리가 3만 8천 개 늘어나는 데 그쳤습니다. 시장 예상치의 4분의 1 수준으로 지난 2010년 이후 5년 8개월 만에 가장 나쁜 수치입니다. 4월 일자리 증가수도 애초 발표했던 16만 개가 아니라 12만 3천 개로 수정됐습니다. 견고한 고용 상황은 미 연방 준비제도가 꼽는 금리 인상의 가장 중요한 전제입니다. And if that continues and if the labor market continues to improve, and I expect those things will occur. 때문에 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국민투표 이전 이달 중순에 미국이 기준금리를 올리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많습니다. June rate increase of 25 basis point, that's off the table. July, I think the odds go down a bit too. 시장은 5월 고용지표 발표 이후 이번 달 금리 인상 가능성을 20%에서 5.6%로 낮춰 잡았습니다. 새 일자리가 크게 줄었지만 미국의 실업률은 5%에서 4.7%로 낮아졌습니다. 이는 고용시장이 좋아져서가 아니라 취업을 포기하고 노동시장을 떠난 사람들이 늘어났기 때문으로 풀이됐습니다. 뉴욕에서 SBS 최대식입니다.